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은 일부 2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할수 없고 이른바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방문 판매 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 10종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클럽 등 이른바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반드시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제는 1시간 춤을 추면 10분 동안 쉬면서 환기나 방역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집회도 서울은 조금 더센 조치가 시행됩니다. 도심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할수 없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100명이 안 되더라도 명부를 작성하거나 체온을 측정하는 등 7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서울에서는 실내든 실외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감염병으로부터 나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생활 방역 수단입니다. 어린이집은 추석 연휴 잠복 기간이 지나는 오는 19일 이후에 개원이 검토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방역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통제는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음주 취식과 배달 주문 자제 등의 방역 지침은 지켜야 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